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43번째 시간 역대상 16장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절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므로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8절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프로크레인 땡큐.